수처작주 입척의 진화. 어렸을 적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별로 예쁘지 않다고 했다. 나도 그런가? 하고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듯 어릴 때는 자아의 힘이 부족하다. 세상은 부모나 선생님에게 배워나가고 친구들에게 휘둘리기도 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너무 미약한 존재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미래를 알지 못해서?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나이가 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과 생각과 행동에 주저한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운으로 돌아가는 것도 많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안 해도 얻어지는 것이 있다. 1. 내면부터 바로 서라. 결혼을 잘 못해서 이혼 예정인 여자, 애기까지 낳아서 기르다 보니 자기 인생도 깎아먹는 것 같고, 이혼 후 경력 단절로 인해 싱글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결혼도 잘못 선택했는데 아이까지 있고 그 아이를 키우기까지 너무 힘들었으며 하루하루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선택을 할 당시에는 잘한 선택이었을까? 물론 그땐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일들과 행복할 것 같았던, 아니 무난할 것 같았던 결혼생활도 힘들게 된 것이다. 좀 잔인한 예를 들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큰 결정에 많은 후회를 한다. 슈펜하우어와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한다. 외적인 것은 어느 때고 예측 못하고 밀려들어올 수 있다. 외적인 것은 컨트롤 할 수 없다. 미래까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달려있다. 유전적 성격일 수도 있고 지식과 제 경험에서 성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다른 한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 한 아들에게 물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한 아들에게 물었다.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다른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일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면 성장하여 결국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겨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고 싶어서 빚더미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몇은 죽고 싶을 만큼 밑바닥을 경험하고 다시 재기한 사람도 있다. 물론 나도 내가 만약 불행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살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을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이 글을 읽는 사람이면 언제든 인생에서 추락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미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슈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종종 고통을 느낀다면 내면을 더 단단히 하는 것이 평소에 중요하다. 내면을 어떻게 단련하나?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내면을 단단하게 했던 방법은 고통을 이겨냈다. 내가 뭔가 했다기보다 시간이 흘렀다. 책을 많이 읽었다. 받아들이고 또 시작했다. 방황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좋은 말들을 기억해두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길을 찾았다. 나보다 더 어렵거나 힘들거나 깨끗한 물조차 먹지 못하는 더 힘든 사람들의 삶의 투쟁을 느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깨끗한 물 먹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흙탕물을 먹는 어린이들은 아주 저먼 평생 마주치지도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어린이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태어나는 것은 랜덤 아닌가? 당신은 현재 당신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사우디 왕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태어남의 랜덤성이 피부로 진정으로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산 것이다. 정말이다. 당신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당신이 될 수도 있었다를 진정 느끼는 날이 오면 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사위가 운 좋게 나왔을 뿐인 것이다. 또는 나는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고통과 평범함과 운 좋음은 외적인 요건이다.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모든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살겠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나에게는 진리라고. 신중한 선택 이후 세옹지 마. 선택을 잘못해서 완전 망했다면 당연히 나는 괴로울 것이다. 선택의 중요도가 커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좋은 것만 절대 보지 마라. 그것의 최악의 결과와 내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동전의 양면을 둘 다 차근히 보듯 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 사람들은, 우리들은 선택할 때 좋은 것만 본다. 정말이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봤듯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여러 가지에 따라 좋고 나쁨은 왔다 갔다 하며, 그래서 부처는 아예 세상엔 좋고 나쁜 것이 없다고 했다. 말 타가다 다리가 부러졌지만 전쟁에 징집되지 않아 살았다는 세옹지마 이야기. 귀여운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죽었지만 사자 또한 귀여운 새끼 사자들을 먹일 수 있는 자연. 그럼 결국 막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신중하게 아까 동전을 보듯 하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그 책임이 얼마나 따를지 다각도로 고심을 할 지혜를 기르고, 물론 처음엔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 경험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면 깨달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난 책을 선택했다. 다음엔 안 그러면 되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레벨로 부정확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신이 돌을 던지면 맞아서 아파하게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니체가 그랬다. 운명을 사랑하라. 요즘의 선택은 내가 다 하고 살고 있다. 어쩔 땐 버겁기도 하다. 그러나 인생은 왜 외롭고 왜 인생 힘들겠는가?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전적으로 혼자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힘든 선택을 하는 당신에게 나는 인류애를 느낀다. 그 선택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갉아먹고도 돈을 못 벌지, 그 선택이 결국 불행할지, 그 선택이 평범한 선택일지.